가톨릭 의료인 학술대회 심포지움을 이제 마치시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사실은 한 2년여 전부터 우리 김정만 신부님과 윤승규 병원장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신부님들의 여러 협조 하에 이번 나흘간의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많은 또 우리 10여 년 전에 회장님을 하셨던 고문 선생님들과 또 한 분 한 분의 지금 그 이 조직 위에서 맡으신 분들의 역할을 다 이렇게 자리에서 다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띄워주시고 또 후원들을 끌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서 이번에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정말 성공적인 이 나흘간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멀리 아시아에서 오셨던 많은 참가자들도 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톨릭 의료인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또 연대의 중요성도 느끼고 또 더 많은 아직 그 의료적인 혜택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어 줄 대상들도 많이 계셔서 그러한 어떤 책임감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 의료인들을 세상에 이렇게 이번에 이제 시노드도 그렇지만 시노드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성직자 수도자들이 앞장서시고 이제 평신도들이 뒤따르는 모습으로 이제 성직자들께서는 자 나를 따르시라 하고 이렇게 깃발을 앞세워서 앞장서 가시는 모습에 양떼들이 이제 열심히 따라가는 이런 어떤 교회 상이었다면 시노드 교회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노드 교회는 미션하는 시노드 교회 이게 이제 교황님이 바라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상이 그러니까 이번 시노드 이번 한 달 동안의 그 회기에 가장 주안점이 미션하는 어떻게 하면 미션하는 시노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16차 시노드 마감하는 한 달간 제2회기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노드 교회는 말하자면 앞장서서 이렇게 앞장서시는 신부님을 저희들이 모두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모두가 주인공으로 근데 이제 다 함께 주인공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노드 교회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이 16차 작년 올해 3년간의 시노드 주제 자체가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하고 땡땡 한 다음에 친교 참여 미션이거든요. 주제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친교는 그냥 인간적인 사교하고 이런 친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 깊은 일치 이게 이제 친교고 그 친교 하느님과의 일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일치한다는 그 의미의 친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는 모두가 사제만이 아니라 수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함께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고 나누고 함께 말하자면 성령의 음성을 찾아 나가는 거고 이제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 이제 하느님 복음의 기쁨을 세상 안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참여하는 교회 모두 친교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게 바로 시노드 교회다 뭐 이런 거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간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 가톨릭 의료인들은 세상 안 세상 안에서 죄송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바로 누룩이 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느끼시고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오랜만에 40여 년 만에 예. 주최하신 이
이번에 이 고생과 경험과 나눔과 이것을 바탕으로 또 미래에 40년 후가 될지 아니면 그 전이든지 또 하는 그 때를 향해서 우리 가톨릭 의료인들이 세상 안에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는 그 역할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대로 한뜸 한뜸의 손길과 환자들을 만나시고 또 함께 다른 분야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하느님을 만나는 상대방에게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가톨릭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굉장한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이번 또 대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신부님들 모두와 또 병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톨릭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그 참가자들 분들이 정말 이렇게 뿌듯한 자긍심과 또 책임감을 더욱 느끼면서 현장에서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좀 증가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